자, 아십니까? 트리키입니다. 야! 와,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고정으로 실린 꽃을 싣고, 꽃, 100박스 싣고 왔어요, 100박스. 제 차에 700박스가 실리는데, 꽃이 없어가지고, 100박스만 싣고, 지금, 충북 음성으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아, 경남 쪽에는 비가 안 오는데, 여기 올라오니까 비가 많이 오네요. 많이는, 그렇게, 앞전보다, 앞전만큼 많이는 아닌데, 비가 좀 앱 옵니다. 왔는데, 뭐, 집 괜찮은 거 있으면 뭐, 잠 잡고 내려갈래 했는데, 집도 없어요. 집이 너무 없어가지고. 꽃 내리고 이제 씻으러, 예, 씻으러 가려고, 빨래방울이 뭐죠, 이거? 이거 씻으러 가려고, 꽃시장 안에 샤워장 있어가지고, 씻으러 가려고 딱 하는데, 여기 음성 대소면, 여기 한 10km 떨어진 곳에서, 문경 가는 집이 또 괜찮게 하나 또 떴더라고요. 보빈이란데, 보빈이 뭐냐면, 전선 말려있는 큰 거 있죠? 얼마 큰 게 될지, 나무 보빈인지 철 보빈인지 모르겠어요. 보빈인데 전선 말려있는 건데, 무게가 막 5톤 정도밖에 안 나간다 해서, 원래 보빈은 좀 무겁거든요. 무거운데, 한 5톤 정도밖에 안 나간다 해서, 문경 가는 당첩집을 잡았습니다. 예. 뭐, 문경 가면 짐이 없죠, 당연히. 예, 문경 가면, 진짜 운이 좋지 않은 이상은 짐을 잡고 올라오기 힘든데, 음성에서 갔다 여기 왕복 다시 여기 음성으로 돌아와도 뭐 나쁘지 않은 금액이라서 잡았습니다. 일요일이고 한데 차도 없는데 짐도 없지만 차도 없어요. 예, 운행하는 차도 없다 보니까 금액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거 지금 잡아가지고 상차로 가고 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아무튼 예, 상차지랑 렛츠 기 네, 공장에 들어왔습니다. 공장에 들어왔고 거기 있는 거 저거 같아요. 몇 개 안 돼요. 그래가지고 5톤차를 저 밑에 보니까 25톤차가 싣고 있길래 나는 저 큰 거는 못 싣겠는데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요거 얼마 안 되는 분량이라서 5톤차를 본다고요. 내려갔는데 안 그래도 또 구독자분 만나가지고 엔진은 수리하셨어요? 아무튼 짐 실어 볼게요. 됐어. 지금 요 실려있는 게 1.5톤입니다 한 개 150kg씩 나가니까 10개 1.5톤 이게 거진 500kg 1톤 네, 전선 보빈은 잘 싣고 와서 잘 내려놨습니다. 예, 잘 내려놨고 지금 그냥 그 안에는 처리가 안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잘 내려놓고 문경에는 짐이 없어요. 짐이 없어가지고 다시 음성 꽃시장 쪽으로 제가 올라왔어요. 예, 뭐 단가가 나쁘지 않아가지고 급하게 보내는 거라 가다 보니까 금액이 잘 나와가지고 그런 마음을 먹었었어요. 예, 문경 가더라도 집 없으면 괜찮아 올라오자 뭐 그런 마음으로 내려갔다가 꽃시장 와가지고 이제 뭐 통닭이나 한 마리 튀김먹고 좀 쉴까라고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렇게 뭐 주말에 나와가지고 집에도 안 가는데 뭐 쉬어 뭐 하겠노 이제 5시밖에 안 됐는데 그런 생각에 또 짐을 하나 잡았습니다. 예, 짐을 하나 잡아가지고 여기 화성 팔탄 가는 짐인데 한번 실으러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공차거리가 화물하면서 이렇게 공차를 멀리 가본 적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이것도 대기업 가는 거다 보니까 대기업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잡더라고요. 안 잡으면 금액이 또 막 올라가요. 예. 그래서 아이고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놀면 많어 라는 생각에 그냥 짐 실으러 갑니다. 대기업 간다고 낯 씻고 있다가 이거 또 반팔티를 또 갈아입었습니다. 예. 아무튼 렛츠 기릿. 네, 차에 타고 있으랍니다. 네, 내리지 말고 그냥 차에 타고 있으면 된답니다. 실어준다고.
싣고 출발해볼게요. 이건 뭐 9마리 텐데 무게는 한 6톤 좀 넘을 것 같아요. 여기 사리 곰탕, 아 사리 뭐지? 곰탕인데 곰탕. 내일 저 GS 갑니다. GS 바람물류센터. 예, 아침 6시에 하차하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잡은 것도 있어요. 아침에 일찍 하차하면 그만큼 또 일을 또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이걸 잡은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 쉬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Let's get it. Let's get it. 자, 서평택휴게소 왔습니다. 아, 평택휴게소. 예. 여기 온 이유는 내일 아침에 여기서 밥 먹고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여기서 샤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평택휴게소로 왔어요. 아, 오늘 한 끼도 못 먹고 일만 했으니까 맛있는 밥 한 끼 먹고 샤워장 위치를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반대쪽으로는 와봤는데 이쪽으로는 처음 와보다 보니까 샤워장이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샤워장 위치도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밥도 한 끼 먹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휴게소에는 식당이 많아가지고 뭘 먹을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지금 아, 뭘 맛있는 걸 한 그릇 먹을까? 뭐 먹지? 김치, 뚝배기, 제육 하나에 해오리, 오무 돈가스, 아니다, 돈가스, 장미에 빠진 돈가스. 아, 너무 많나? 아, 일단 반드나 보고 묵고 더블로가 돈가스, 닭갈비, 돈소빔 뭐 많은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 한 입 들어볼게요. 밖에 안 돼. 한 마디 줄 알았다. 밥 여기. 이 하물기사들이 꿀팁입니다. 예. 여기서도 밥 많이 달라면 밥도 준다. 예. 원래는 두 개 시켜서 먹으려는데 그냥 하나 먹고 내려가서 간식을 하나 사 먹자. 그런 생각으로 하나만 시켰어요. 자, 내려가서 간식 사 먹죠. 예. 일단 밥 먹고 거치대가 없어가지고 핸드폰 카메라를 거치할 수가 없네요. 예. Let's get it. 와. 배가 불러가지고 뭐 간식으로 나와요. 뭐 사 먹을 수 있는 배가 없습니다. 와, 공깃밥 두 개를 달래 가지고 밥 많이 달랬는데 밥 두 개 다 두 개 줬는데 남기면 좀 미안할 것 같아가지고 다 먹었어요. 와, 그런 바람에 배가 찢어질 것 같아, 찢어질 것 같아. 와, 일단은 뭐 오늘 밤이 기니 뭐 먹을 만 있는가 보고 네, 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식은 먹고 해서 여기 오랜만에 와 아이스크림, 예, 와 아이스크림 시켜가지고 사가지고 차를 가고 있습니다. 와, 아까 밥 먹으러 갈 때는 막 날씨가 비가 오고라도 막 지금은 좀 갠 것 같습니다. 예. 야, 근데 하늘 좀 멋지네. 원래 여기 평일에는 여기 화물주 주상이 꽉 차야 되는데 일요일에는 운행하는 차량들이 많이 없어서 많이 비어 있어요. 일단 화물차 라운지도 위치 확인해 봤고 내일 아침에 5시쯤에 일어나가지고 화물차 라운지 샤워하고 그러고 가면 한 6시쯤에 짐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 자, 일단은 내일 다시 영상 켜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자, 깔끔하게 샤워하고 예, 지금 현재 새벽 5시 17분입니다 예. 뭐 화물기사들한테는 새벽 5시라는 시간이 그렇게 뭐 이른 시간이 아닙니다. 예. 진짜 우리 화물차 하신 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화물차 하신 분들은 뭐 새벽 5시, 6시가 그렇게 막 이른 시간 아니에요. 자, 아무튼 일어나서 샤워도 깔끔하게 했겠다. 차도 좀 이렇게 실내 좀 닦아주고 예열하는 동안 아무튼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20분이면 도착해요. 예. 네. 아무튼 Let's get it. 도착하자마자 바로 하차 시작했습니다. 예.
오자마자 바로 하차하고 이제 요 내려가가지고 길가에 또 서가지고 또 짐을 좀 봐야겠네요. 자, 아무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Let's get it.